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우선 정말 오랜만에 새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게 되었고요. 그동안 제가 육아와 학교 일로 너무 바쁘게 지내서 이렇게 컨텐츠를 촬영할 일이 거의 없었는데, 마침 드디어 이제 겨울방학이 시작되었고, 방학이라 조금의 이제 시간적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새로운 컨텐츠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찾아뵐 컨텐츠는 바로 매빅 미니에 관한 컨텐츠인데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매빅 미니에 새로운 펌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는요, 펌웨어 업그레이드, 매빅 미니에 펌웨어 업데이트 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펌웨어 업데이트를 할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매빅 미니를 충전을 하셔야 하고요. 충분한 배터리 잔량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완충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충전된 매빅 미니와 조종기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휴대폰과 연결을 해 주세요. 스틱을 쓰지 않을 예정이라 스틱은 따로 끼우지 않겠습니다. 이게 휴대폰이 커지다 보니까 조종기 연결하는 게 갈수록 좀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저처럼 이렇게 제가 지금 갤럭시 S10을 쓰고 있는데 휴대폰 이쪽 왼쪽 부분이 케이블 연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센터로 놓게 되면 이 케이블이 옆으로 밀리면서 비스듬하게 들어가요. 근데 제가 쓰는 이런 C타입 케이블은 이렇게 특성상 접촉 불량이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따라서 이 C타입 케이블이 맞물리는 쪽은 수평으로 붙여주시고요. 그 케이블이 없는 반대쪽을 조금 이렇게 비스듬하게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조종기도 켜주시고 이제 연결을 해볼게요. 이런 뭐 드론을 연결하는 순서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물론 순서는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순서를 지키지 않아도 그동안 문제없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냥 제 마음대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가 중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그 순서에 맞게 연결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 우측 상단에 설정 탭에 들어가신 다음 정보로 가주세요. 정보 탭에 오시면 기체 펌웨어와 조종기 펌웨어, 뭐 플라이 세이프 데이터베이스라는 것들이 있는데 보시면 새 업데이트 확인이란 창이 있습니다. 이 창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펌웨어 업데이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신 버전이라고 뜹니다. 펌웨어 업데이트가 안돼 있으신 분들은 이 업데이트 확인을 눌러주시고 아무것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펌웨어 업데이트 시작을 누르시면 대략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고요. 기체가 자동으로 펌웨어를 다운받고 뭐 설치하고 꺼졌다 켜졌다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펌웨어 업데이트가 진행이 됩니다. 사실 펌웨어 업데이트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굳이 이렇게 많이 설명을 안 드릴 거고요.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시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 기체 펌웨어와 조종기 펌웨어 이걸 한 번씩 눌러보시면 최신 버전이라는 멘트가 뜰 거예요. 그러면 된 겁니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주의사항인데요. 펌웨어 업데이트를 할때 초보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어플 설정값이 초기화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안전으로 가시면 제가 지금 최고 고도는 그냥 500, 최대 거리 제한 없음으로 그냥 쭉 늘려놨어요.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고 나면요. 이런 세팅들이 다시 초기 값으로 돌아갑니다. 최고 고도가 30m로 돌아가고요. 최대 거리가 120인가로 돌아가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첫 번째 예전에 말씀드렸던 뭐 DJI Fly 앱 세팅하는 방법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리턴홈 고도나 최고 고도, 최대 거리를 세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 나서 매번 체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아, 나 세팅을 했었지
하고 그냥 날리시거든요. 근데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고 나면은 이 세팅들이 다시 초기화가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만약에 비행을 하다가 리턴홈 눌러야겠다 했는데 그냥 기존 설정된 고도가 아니라 초기화된 고도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죠. 따라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고 나면 반드시 이렇게 모든 세팅 값을 다시 한번 설정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거는 필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시고 나서 안전이나 제어, 카메라 전송 이런 채널 잡는 거나 카메라 세팅 같은 것도 한 번씩 쭉쭉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이거는 이제 사용자분들이 대비를 하실 수는 없는 사항이에요. 뭐냐면 사실 매빅 미니뿐만 아니라 매빅 프로나 팬텀이나 인스파이어 모든 드론들은 펌웨어 업데이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DJI에서 이 새로운 펌웨어를 소비자들에게 뿌렸을 때 사실 모든 휴대폰이나 모든 이런 전 기기와 충돌 모든 앱과 충돌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뭐 준비는 해서 출시를 하겠죠. 그런데 미처 그렇게 대비 못한 오류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런 오류가 발생했을 때 추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새로운 펌웨어가 이렇게 릴리스 되고 나서 정말 많은 드론들이 사고가 납니다. 따라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새로운 펌웨어가 나왔다고 바로 다운받거나 바로 업데이트 하지 마세요.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도 비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새로운 펌웨어가 나오면 뭐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기존 펌웨어로 날리시고요. 날리시면서 이런 인터넷 서칭으로 새로운 펌웨어에 대한 뭐 리뷰나 어떤 뭐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좀 소식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받아보시다 보면은 새로운 펌웨어 업데이트하고 이런 오류가 발생해서 추락했다 이런 글들 정말 많이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의 그런 새로운 펌웨어 적용의 안정기를 지나고 나서 업데이트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천드리는 거는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바로 비행을 할 때에요. 새로운 펌웨어를 적용하고 나서 이렇게 촬영 비행을 나가시면 안전에 유의해서 날리셔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새로운 펌웨어가 적용됐다는 거는 드론도 사실 불안정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자마자 뭐 너무 멀리 보내시거나 물 위로 보내시거나 하지 마시고 좀 가까운 곳이나 아니면은 안전한 곳 그리고 모든 테스트를 거친 다음부터 날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굉장히 짧지만 중요한 컨텐츠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매빅 미니만 다뤄드렸는데 사실 다른 드론들도 똑같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펌웨어를 업데이트 했을 때 주의하실 점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찍는 컨텐츠라 기다리셨을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저도 이제 시간적 여유가 조금 생겨서 더 좋고 유익하고 다양한 내용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라이 송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